2015년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다녀왔어요. 네, 여기는 연천 겨울여행, 2015년 연천 겨울여행 장소입니다. 일하다가 지나는 길에 이게 뭐지? 해서 잠깐 들렸는데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꼭 돈이 필요한 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와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눈으로 만든 성 같은 것도 있고요. 피라미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이게 뭐라고, 이게 스핑크스인가? 아무튼 뭐, 네, 그런 종류가 있고요.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에 약간 이글루 느낌의 굴 같은 걸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시드니 보이죠?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이거는 만리장성을 좀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만리장성이라고 하네요. 만리장성 그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글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짠. 네, 안에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는 구석기역 입니다. 굉장히 줄을 많이 서서 이걸 타더라고요. 저기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젖소도 있네요. 아,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우, 저도 타고 싶었습니다. 재밌겠다. 우와. 우와. 아이들은 엄청 잘 뛰죠? 이거는 옛날 눈썰매장도 있네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먼저 여기 보시면 눈썰매장도 있고요. 이글루 아니면 뭐라고 하죠? 아무튼 볏짚으로 된 집. 그리고 얼음으로 된 미끄럼틀도 있습니다. 푸대자루로 딱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재밌겠죠. 네, 여기는 얼음을 가지고 조각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이게 다 얼음 조각을 내서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기 보이시는 것도 멋있죠? 와. 저기 얼음으로 따니까 꼭 겨울왕국에 있는 모습 같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음 조각을 만드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이걸 가지고 저렇게 많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기는 당구장!
얼음 당구장 잘하더라고 꼬마이가. 네, 여기는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모형으로 제작한 곳입니다. 여보! 구석기 겨울여행이라는 걸 우연히 발견해서 잠깐 들렸는데요. 아이들하고 오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눈썰매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것이 있어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보세요. 안녕. 구석기 겨울여행 연차 2015년 웰컴. 안녕.